맞네. 또 그게 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지금 이륙한 이 영상은 지지난주에 올드러 첫 비행 영상입니다. 올드러서 우리 팀의 매주 비행 주말은 항상 참석했는데 팀원들 서포트 해주느라 비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2주 전에 흑선산에서 첫 비행 숨도 못 쉬고 착륙장까지 쫄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많이 없었는데 요렇게 쫄한 영상을 올리면서 그리고 1월 23일 간만에 전주 경각산으로 비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각산 비행하고 같이 올리게 됐어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뭐 열도 없고 고도도 안 올라가고 계속 서포터만 하고 픽업만 하고 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비행을 잠깐 쉬었더니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겨울은 서포터를 하면서 흑성산에서 주로 비행을 했는데 우리 팀원들이 흑성산에서 오전에는 거의 동풍이 약하게 불고 오후 들어서는 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륙하기도 힘들고 동풍 서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서풍으로 가서 또 비행을 하고 오전에는 동풍에서 비행을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상승이 약해요. 좁고 약하고 자 지금 용현 저수지를 보면은 다 얼어 있어요. 물이 가운데만 안 얼고 여기는 날이 따뜻해도 겨울에는 저수지가 다 얼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저수지 말고 저 뒤쪽 다리 건너서 저수지는 얼음이 두께가 20cm 이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얼음 낚시도 하고 썰매도 타고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나와서 훈련도 하고 그 정도로 꽝꽝 얼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서포터를 하거나 이렇게 쪼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팀원들과 헤어진 후에 저 건너편 저수지로 가서 얼음 위에 올라가서 구경도 하고 얼음 낚시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연습하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는 곳이 얼음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경계선 가운데가 얼지 않은 상태예요. 자, 저기 잘 올라간다며. 가야지. 왜 여기 경각산에 왔어요. 지금 경각산에 오니까 이륙장에 새로 생겨서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있는 곳은 옛날부터 쓰던 이륙장이고요. 요 오른쪽으로 숲을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주 매트리스로 쫙 깔아놓은 아주 좋은 이륙장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고도가 조금 높고 바람 방향이 훨씬 더 좋은 이륙장이 있어요. 현지 팀들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 이륙장, 옛날 이륙장에는 지금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 거죽 같은 것도 있고 산철도 잘 걸리고 해서 글라이더를 꺼내놨기 때문에 저 나무 숲을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주 좋은 이륙장이 있는데 그쪽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륙하기로 했습니다. 구름이 쫙 껴있고 해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일정하게 계속 불어주니까 리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엔저스리 김정구 선수가 보입니다. 김정구 선수가 오른쪽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서 리치를 타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할까? 여기 바람 잘 들어오는데 뭐하러 옮겨? 오른쪽은 경사가 가파르고 바닥이 깨끗해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던 이륙이 잘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건너오는 바람이면은 이륙이 잘 안 돼요. 오랜만에 시덕이 형님이 스파이더맨처럼 둘러쓰고 바람 좋은데?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소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부여팀의 부여팀이 아니고 김명규 시도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민규 씨하고 아주 재밌는 보령까지 홍성에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날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에 걸어도 상관없어. 말이 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헌우 형님 날개가 보이고
헌우 형님의 스피커에서 아주 정겨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갈 때가 축 까졌는데 지금은 흐리다고. 맞네. 소나무도 흘리네. 소장님 이륙하셨고요. 아까 올라왔을 때만 해도 해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괜히 왔다 싶었어요. 바로 쫄할 것 같았어요. 열이 없어서. 하지만 바람이 세지 않게 일정하게 잘 불어주고 있어요. 고도는 높이 안 올라가지만 능선 위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멋쟁이 헌우 형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즐겨 듣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노 꽤 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색깔 안 바랬네. 비행을 안 하잖아요, 형님. 나는 형님같이 열심히 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 넘는 게 몇 번이냐? 이거 100자리. 난 이륙하면 쫄할 것 같은데. 예? 형 쫄도 좋대매. 아, 남들 이럴 때 쫄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할 수 없지. 해야지. 아니 형 쫄 안 해? 바람 부는데 왜 쫄해? 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비행보단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비행 나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밑에 있나? 앞에가 있겠어요. 반가운 사람도 보고 이런 것이 비행 나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고 비행까지 더 잘 된다면은 더 좋겠죠. 지금 경각산에서 비행하는 게 올 들어 아까 영상 보신 고거하고 고개 첫 번째 비행이고 이게 올 두 번째 비행입니다. 이제 경각산이 겨울에는 좀 따뜻한데 확실히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따뜻해질 것 같아요. 빨리 따뜻해서 비행할 때 손이 안 시렵고 열도 좀 잘 생기고 해서 즐거운 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핏불 정웅규 선수도 갑자기 보입니다. 느낌이 아니 매일 했는데 제가 이륙을 10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륙하는 게 반가운 장우영 선수가 또 와서 인사를 해주네요. 자, 지금 이륙했어요.
아, 여기 드디어 보입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이륙장.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현지팀은 저쪽으로 다 가서 이륙을 하고 저만, 우리 팀만 여기서 했어요. 옛날에는 이륙장이 요거 하나였었는데 오른쪽에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자, 지금 좌측에 글라이더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지만 그래도 동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주니까 이렇게 리치가 동동동 떠다니는 리치가 됩니다. 여기서 능선 위로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저 앞쪽에 건너편 높은 산으로 갈 거예요. 저 높은 산에 가면은 열이 좋으면은 고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여기에 글라이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른쪽으로 건너 뛰어서 뭐 XC는 안 될 것 같고 리치나 좀 타다가 몸이나 풀면서 하다가 착륙을 할 겁니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앞에 강도 보이고 그리고 비행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이륙장에서 비행을 하다가 앞으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논입니다. 논이고 착륙장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 고압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니고 비행하기는 아주 좋아요. 여기가 자 이제 슬금슬금 능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쫄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바람이 잘 불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다 비행을 했을 겁니다. 뭐 2시간 이상은 지겨워서 못할 것 같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질릴 것 같아요. 저도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팀들 다 한 2시간 가까이 다 비행했습니다. 하늘은 뿌옇죠.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원래로 뭐 아주 그냥 동동동 떠다닙니다.
지금 계곡을 건너고 있어요. 자, 여기 고압선을 넘었다가 다시 라이저 컨트롤을 해서 이륙장소로 다시 붙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제가 처음 본 거니까 새로 만들어진 이륙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옛날 이륙장은 오른쪽 새 이륙장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저는 경각산에서 비행을 거의 안 합니다. 일단 거리도 있고 또 잘 안 오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륙장에 가면은 조건이 좀 옛날보다 많이 틀려졌어요. 텐덤도 하고 또 이륙장에 관리하는 주체도 많이 바뀌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용 신청을 해야 되는 이륙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비행을 하려면은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비행을 할 수가 있는 이륙장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텐덤 사업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비행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비행하고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이륙장에 이제 관리 주체가 생기고 각종 뭐 조건들 때문에 비행이 자유롭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텐덤을 많이 하는 활공장이나 텐덤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활공장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가봤자 텐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제 방해만 되고 자기들은 빨리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탕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동호인들이 와서 물론 피해 안 주고 이렇게 비행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특히 단양이라든가 그렇게 텐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륙장은 안 갑니다. 그냥 이륙 조건이 안 좋더라도 가깝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서 비행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여기만 해도 이륙 조건이 좋죠. 겨울에는 논이 전부 다 착륙장입니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지겹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요. 자 방금 핏불 정은규 씨가 옆으로 지나갔어요. 자 왼쪽으로 붐메랑 텐. 정은규 씨가 지나가고 있고 올들어 그래도 고도는 안 올라가지만 최고의 비행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치를 힘들이지 않고 타보기는 올들어 처음이에요. 뭐 비행은 두 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매주 나와서 팀원들 서포트를 하느라고 계속 기상은 보고 있고 또 비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빨리 아까 말했듯이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봄은 오겠지만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유소장님도 보이고 이제 여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산으로 건너간 거예요. 또 고압선을 건너고 있어요. 이제는 계곡을 건너겠죠. 빨리 건너라. 자, 계곡을 건넜습니다. 계곡만 건넜는데도 글라이더가 많이 없어요. 이륙장 주위에는 글라이더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앞에 핏불 정은규 씨가 부메랑 텐을 타고 앞서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능선 위에 제일 높은 산 위에 글라이더 두 세대가 보입니다. 날만 좋으면은
이 능선 타고 쭉 가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아주 재밌는 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도 그런 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의 유소장님도 건너오셨고요. 핏불 정규씨도 건너왔고 김정구 선수는 이륙을 한참 먼저 했기 때문에 벌써 건너왔습니다. 자, 이제는 지용이 형님도 이제 건너왔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건너오면은 지용님도 건너올 거예요. 이렇게 기상이 열이 없고 리치 바람도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불어주는 바람이라 상승되는 구간은 계속해서 상승되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만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능선 위로 올라타는 게 아니고 상승되는 구간에서 리치를 타든지 서클링을 하든지 짧게 턴을 하면서 재주껏 능선 위로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쭉 가면은 상승되는데 지나가면은 더 많은 하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주껏 올려야 돼요. 자, 밑에 보니까 지용형님은 아닌 것 같고 건너갔을 텐데 눈에 안 띄네요. 자, 이렇게 상승되는 구간에서 짧게 턴하면서 고도를 야금야금 올려서 최대한 능선 위에 올라가야 치마 구간도 이제 손해를 덜 봅니다. 치마도 덜 대고 상승풍이 결국에는 능선 꼭대기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먼저 꼭지점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 오래 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글라이더는 지용이 형님 글라이더인데. 레전드 형님 같습니다. 글라이더가 엔저 3가 디자인과 색깔이 똑같은 게 제 거 포함해서 요 날은 딱 세 대였어요. 김정구 선수와 레전드 형님 그리고 저. 지금 제가 작은 화면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라이더만 봐서 누군지 구분이 안 갑니다. 헬멧이라든가 하네스를 봐야 구분이 갈 텐데 아무래도 제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레전드 형님 같아요. 소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다들 그냥 편안하게 바람만 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열이 빵빵 튀어주면은 다이나믹하게 서클링을 하고 막 고도가 막 셀에 올라갈 텐데 그런 조건은 안 되고 살살 달래가면서 겨우 능선 위에서 리치 타는 정도로 오늘은 비행이 요게 베스트입니다. 비행할 때는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맞고 여기저기 보고 여기저기 글라이더도 보고 서로 이제 몸으로 사인도 해가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너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서로 무언에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서로 길을 비켜주면서 리치를 타고 있어요. 자, 레전드 형님이 방금 지나갔고요. 지용이 형님도 지나갔고 아직도 하늘은 뿌였습니다. 시계가 안 좋아요.
시덕이 형님도 모처럼 정밀 착륙 글라이더가 아닌 XC 글라이더를 타고 나왔네요. 요즘 들어서 이제 겨울 들어서 우리 동희 최작가 형님, 동희 형님 여름에는 비행과 낚시를 같이 하느라고 비행을 또 자주 못하고 겨울에는 이제 회사에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변이 변종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을 좀 기피하고 집에서 쇼핑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패러인들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글라이더와 글라이더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50m 정도 됩니다. 훌륭한 거리두기죠.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서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못 갑니다. 자연스럽게 비행인들은 거리두기를 아주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각산에 올 때도 거의 차를 여러 대로 분산해서 타고 왔습니다. 저는 제 차를 혼자서 타고 왔어요. 두 명씩 아니면 혹은 혼자서 이렇게 여러 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가까운 사람 주위를 항상 만나서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 만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잘 모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조심을 하죠. 저는 예방주사도 다 맞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검사를 해서 제 직장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받죠.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워낙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회사 다니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조심, 자나깨나 조심.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렇게 비행을 하러 나오는데 여기 주말 비행자에게는 요 주말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주말에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업에 관련된 세미나를 간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비행하는 분들은 거의 주말은 비행에 올인을 합니다. 한번 맞들리면은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비행을 하다 보면은 마땅히 다른 거 할 거를
대안을 찾지를 못해요. 더 좋고 즐거운 게 있으면 비행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못 찾고 총각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비행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은 다시 열심히 비행을 나오고, 총각뿐만 아니고 싱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레전드 형님, 지용이 형님 다 여기 부여 소장님 다 여기 우리 팀을 비롯해서 다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핏불 정규 씨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아직 건너편에 여기보다 한 번 더 건너가서 자 건너산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유유자작 거기서 또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요즘 핏불 정규 씨가 몸무게가 뿜관계로 제 글라이더를 타고 있어요. 글라이더가 이제 몸무게에 딱 맞고 여유가 약간 있으니까 비행 실력이 발휘가 아주 잘 됩니다. 항상 비행을 하면은 항상 탑을 잡아요. 탑을 잡고 경력이 참 오래 됐어요. 경력을 비행을 아주 오래전부터 매주 비행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 정규 씨가 레전드 형님 지나가고 부여 소장님 계속 여기는 뭐 요 인원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굉장히 보시는 분은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뭐 올 들어서 제대로 된 그래도 뭐 1시간 이상 비행한 게 여기 처음이고 딱 두 번 비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웅규 씨나 레전드 형님이나 지용이 형님 같은 경우는 매주 나와서 계속 비행을 했어요. 레전드 형님은 이제 일이 바빠서 평일날 경각산에 한번 와서 아주 열비행을 제대로 했고, 저는 이제 계속 서포터하고 했다가 이제 비행을 할 만하면은 기상이 안 좋은데 이륙에다가 몇 번 매미가 되고 두 번 매미 됐습니다. 여태까지 비행하면서 매미 된 것보다 더 많이 매미가 된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연장 이륙하다가 꼬꾸라졌으니까 초보 때 여기도 제가 투쿠 탈 때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기 926장에서 그때는 리치가 그 산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26장이 있는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시간 정도 하다가 저 앞에 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전주의 단 줄 알았는데 이 산을 넘어오니까 아주 좋네요. 날씨만 좋았으면 아주 다이나믹한 비행과 아주 재밌는 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겨울에도 해만 제대로 나와주면 열비행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 동네보다 결정적으로 춥지가 않아요. 지금 머리 위에는 우리 시덕이 형님이 보이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올 겨울까지 계속 정밀 착륙 훈련만 했어요. 이제는 다시 XC 글라이더를 타는 거 보니 이제 왔다 갔다 정밀 착륙 XC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구애 안 받고 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에서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선수용 글라이더를 탑니다. 글라이더가 선수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플 정웅주도 선수용 글라이더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착륙 조건이 좋은 활공장에서는 괜찮은데 서운산이라든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륙할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이륙장을 가진 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글라이더가 굉장히 불편해요. 컨트롤하기도 한쪽 방향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XC 이제 봄이 올 텐데 한 달만 있으면 벌써 열이 좋아져서 열이 빵빵 뛸 텐데 여기저기 전국을 XC로 하면서 이제 하기에는 선수용 글라이더가 시합에는 아주 특화돼 있죠. 시합되기에는 아주 좋죠.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레저 비행이라든가 XC 할 때는 이륙 하는 것도 그렇고 착륙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이제 글라이더를 또 초급용으로 투급이라든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또 깝깝해서 또 못하죠. 그것 때문에 글라이더를 계속 그냥 시합에 뛰었던 글라이더를 계속 타는 건데 이 글라이더도 가격도 만만치 않고 시합용 글라이더는 그냥 잘 아껴뒀다가 시합만 뛰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냥 레저 비용을 할 때도 계속 타니까 산출이라든가 글라이더가 너무 빨리 상해요. 그래서 XC용 글라이더를 좀 만만한 거 이륙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륙장이 없더라도 이륙이 이렇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협소한 데서 투쓰리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탈까도 고민 중인데 시합용은 시합할 때만 아껴서 타고 싶은데 생각은 계속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글라이더가 세대였어요. 세대가 전부 다 선수용이었죠. 엔저2, 엔저3, 부메랑10.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갖고 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또 우리 피플 정규 씨가 아주 고맙게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정밀착륙용 글라이더도 한 대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XC용 글라이더도 한 대 사고 싶고 선수용 글라이더도 새 걸로 하나 사서 짱바워 두고 시합 때만 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고도가 뭐 등선 위가 다예요. 뭐 계속해서 뭐 레전드 형님, 희덕 형님, 그 다음에 저 정은기 씨, 뭐 유 소장님 뭐 이렇게 맨날 저기 지용이 형님 이렇게 우리 팀하고 이렇게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왼쪽 이륙장 능선에는 더 많은 글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건너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리시를 타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는 지루해 보입니다. 계속 둥둥 떠져서 계속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지웅이 형님이 지나갔고 앞에는 희덕이 형님 보이고 유소장님 지나가고 레전드 형님 지나가고 제가 요즘 저기 뭐야 겨울을 들어서 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하는 거는 이제 제 카메라를 지용이 형님이나 이제 우리 핏불 정규 씨한테 이제 제 헬멧을 씌워가지고 비행하는 장면을 업로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쫄비행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각산 모처럼 아주 모처럼 만에 경각산에 와서 날씨가 해만 나왔으면은 좀 더 좋은 경치와 비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바람이 잘 불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과 이렇게 계속 한두 시간씩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간만에 모처럼 이렇게 아주 편안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이면은 우리 핏불 정은규 씨, 그 앞에는 레전드 형님, 저하고 항상 비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글라이더도 전부 다 선수용이기 때문에 성능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다니곤 합니다.
지금 레전드 형님이 보이는데 웅규 씨하고 레전드 형님이 쓰는 하네스가 똑같은 하네스예요. 오전 하네스인데 저거를 제가 한번 가방을 바꿔서 맨 적 있어요. 하네스가 엄청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저 하네스를 메고 이렇게 시합할 때는 그건 무거운데 물까지 차고 이렇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비행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하네스가 무겁게 되면 물론 이제 글라이더하고 몸무게 맞추려고 일부러 무거운 하네스를 선택해서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저같이 몸이 좀 사이즈가 있고 몸무게가 나가면은 굳이 무거운 하네스를 안 타도 돼요. 그냥 가벼운 거 아무거나 타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굳이 즐기자고 이렇게 동네에서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우리가 무겁고 불편한 거를 계속 일단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일단 성능이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륙장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이륙장에서 비행할 때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협소한 이륙장소에서 이륙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AR이 큰 글라이더하고 무거운 하네스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행하기도 전에 버리고 싶어요. 메고 올라가다 보면 진짜 무거워요. 그럴 때는 라이트 하네스 타고 경량 산악 비행용 하네스 아니 산악 글라이더 이런 거 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계속해서 상승되는 같은 구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김지용 형님도 아마 제가 내리기 전까지는 다들 그냥 비행을 할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지겨워서 착륙장으로 가면은 그때서 너도 나도 이렇게 쭉 가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착륙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제 누가 먼저 들어가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비행 오래 하기로 소문난 우리 팀에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먼저 착륙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해봤자 저하고 레전드 형님일 겁니다. 저하고 레전드 형님은 뭐 그렇게 비행에 큰 욕심도 없고. 레전드 형님 착륙할까요? 지금 무전으로 제가 레전드 형님한테 무전을 날리고 있는 거 보면 레전드 형님이 먼저 벌판으로 나가서 착륙해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벌판으로 나간 것 같아요. 일단 레전드 형님이 이제 나갔으니까 저도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나가면은 핏불도 따라올 거고 하여튼 뭐 줄줄이 따라서 내리게 될 겁니다. 혼자서 남아서 이렇게 비행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 대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비행해 주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나마 계속 같은 장소에서 지루하지 않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재미없어요. 장소가 계속 바뀌던지 조건이 계속 바뀌던지 옆에 동료가 있다든지 하면은 비행을 오래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조건도 안 바뀌고 장소도 안 바뀌고 같은 능선에서 계속 1시간 이상씩 리치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답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비행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동료가 있어야 되고 옆에 같이 비행을 해주고 같이 가고 그래야 훨씬 더 재미가 있고 기쁨도 두 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레전드 형님 나가고 지금 계속 핏불만 보이고 있어요. 이제 핏불은 또 먼저 착륙하지 않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 제가 착륙하면은 따라와서 내릴 겁니다. 절대 먼저 착륙하진 않아요. 뭐 열이 없거나 못 잡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내리겠지만 기상이 좋고 날씨가 좋으면은 먼저 안 내립니다. 자, 이능선도 글라이더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덕이 형님도 벌판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얼핏 보이는 거는 핏불하고 저하고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람은 서풍, 북서풍 이렇게 계속 부는데 지금 착륙하자고 제가 지겨우니까 이제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륙하자고. 자, 바람이 예, 불어옵니다. 아, 바람이 불면서 산을 타고 산을 따라 또 바람이 불어와요. 그 산을 바람이 맞고 튕겨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글라이더들이 능선 위에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리치를 타는 거예요. 거기에 열이 있으면은 계속 올라가죠. 상승풍을 받고 능선 위에서 그게 열하고 같이 바람이 실려오면서 구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이 없을 때는 바람이 산을 막고 튕겨져 올라가면서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글라이더는 고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꾸준하게 가스트 없이 계속 불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능선 위에서 이렇게 동동동 떠다닐 수가 있었어요. 경각선이 우리 동네보다 좀 따뜻해도 지금 제가 열선 장갑을 끼고 있지만 배터리는 다 빼놨어요. 따뜻하다고 해서 배터리를 빼놓고 비행을 했는데 따뜻하긴 따뜻하지만 손은 시려웠습니다. 요 앞에 논에 아무데나 내리려고 했는데 착륙장이 있더라고요. 글라이더 몇 대가 윈드색도 있고 거기 내리는 걸 보면은 착륙장으로 쓴 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희덕형님은 고도 처리를 하려고 이제 저기 물가까지 쭉 빼고 있어요. 이제 멀리 갔다 오면은 고도가 많이 까지니까 착륙장에 착륙할 자기가 좋아하는 고도만큼 나갔다 들어와서 고도를 깔 겁니다. 저는 그냥 멀리 가는 게 싫어서 이 자리에서 고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야 되고 내릴 때는 또 빨리 내리는 게 낫죠. 내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겠지.
착륙했습니다. 자, 모처럼 경각산에 와서 비행도 하고 또 여기 경각산에서 레전드 형님이 굴짬뽕이 아주 맛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비행하고 굴짬뽕도 먹고 이렇게 간만에 올겨울에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비행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반가운 선수들도 보고 그렇게 즐겁게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자, 하여튼 다음 비행은 날씨가 더 따뜻하고 열도 더 좋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비행 때 멋진 비행, 재밌는 비행 해서 또 계속 꾸준하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안 나오면 나 찢어버릴 거야 또. 제노 2가 가을에 나온다. 아직 안 떴습니다. 아 그래요? 가을에 나온다. 왜 또 늦었대요? 원래 봄에 나온다는데. 아직 캐스트도 안 했다는데. 걔들한테 메일 보내봐. 아직 캐스트 안 했다고 얘기할까? 맨날 그래. 곧. 곧이라고 하는데 곧. 아유. 용기야. 비행 잘했어. 네. 글라이더 좋지? 이거 어? 형님 거지? 내 거야. 저거 보니까. 제가 아니, 살이 쪄가지고. 이거 없거든. 얘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몸무게가 원래 타던 게 안 맞아. 그래서 내 거 타다고 썼어. 아니 갑자기 이거 어디서 갔지? 아 그래요? 아니 87번 딱 내 거 딱 그 87번 다 내 거지 뭐. 아 그럼 내꺼 희생이 형이 제의하면 되겠네. 네? 내 비행 아 이제 비행 접을 거야. 비행 접는다고? 아유 생각하는 거 좀 어디 늘 받았어요? 희생이 안 되나 봐?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 못 찾아요. 오늘 못 봤어. 민뱀 현장 도착했나? 민뱀 지금 왔어요. 아우 좋다. 아우 야, 이거 쉽게 얻었네. 어? 어떻게 가서 그렇게 쉰다고 묶은 거 아니야? 나 봄 시기로 가려다 똑같아. 야, 아이 씨, 봄 시기네. 야, 7.6으로 알아갖고. 아니 희덕 씨랑 저기 희성 씨 저기서 사진 찍어준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내려와. 또 헌영 씨랑 중대님이랑 다 저기 있었잖아 여태. 내년에 글라이드 막 엄청 커질 것 같아. 중고도 물고 새 것도 물고. 여기 사람이 내리기도 해. Oh.
천천히 치.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잘했어요.